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조명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조명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교수님께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정말 지혜와 또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교회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이제 그 서울에 저희들이 아카데미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거기 오면 매번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했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오셨어요. 근데 여기 전북 쪽에 이제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또 강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드릴 게 딤머입니다. 딤머. 그죠? 딤머. 그래서 아날로그 딤마도 있고 디지털 딤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보면 일체형을 많이 쓰시잖아요. 일체형. 근데 일체형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주파의 노이즈가 좀 제일 많이 탑니다. 디지털보다는. 그죠? 그다음 메모리 같은 걸또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퍼센트로만 메모리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교회에서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딤마입니다. 근데 디지털 딤마도 문제는 뭐냐면 음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필라멘트 노이즈가 있습니다. 필라멘트 노이즈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 이 파라이틀 좀 있는데 가끔씩 하다 찡 소리 나요. 그죠? 필라멘트 노이즈가 동시 녹음할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두개 이제 우리가 가져온 게 하나가 사인웨이브 딤마입니다. 사인웨이브 딤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펄스에 대한 모듈레이션을 줄여서 디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쪽은 되게 시끄러운데 이거는 디밍을 해도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4배 정도. 그죠? 보통 이제 디지털 딤마 12채널 정도 하게 되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비싼 건 250만 원. 그다음에 외상 거는 뭐한 350만 원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650만 원 이렇게 가요. 65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의 FDL사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카피를 하려고 했지만 카피가 안 됩니다. 사인웨이브 딤마. 되게 IGBT 소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딤마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슬라이덕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슬라이덕스를 쓰는 것처럼 하면 슬라이덕스 쓰면 노이즈가 없어요. 그죠? 노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파형을 자르는 게 아니고 커브를 줬기 때문에 노이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한번 해봐, 이거. 자, 다른 딤마하고 비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봤을 때. 하나씩 하나씩 장비를 들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딤마가 있고 콘솔이 있잖아요. 그죠? 12채널. 그러니까 DMX 아웃, DMX 인입니다. 그죠? 자, 지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딤마입니다. 자, 이 소리가 굉장히 나죠? 이게 사인웨이브 딤마입니다. 그죠? 사인웨이브 딤마인데 음향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음향 장비는 뭐 5천, 1억이 비싸도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조명은 100만 원만 비싸면 무진장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 뭐에 음향이나 영상에 문제가 생기냐? 조명 장비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보면, 아, 조명 때문에, 이렇게. 조명 때문에. 그래서 사인의 딤마가 목사님 설교를 말해 쓰는 회로는 디밍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다른 거 행사할 때는 디밍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끄러우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 디밍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냐면 녹음할 때나 동시 녹음이 될 때 필라멘트 노이즈라든가 아니면 노이즈가 탑니다. 거기 바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의 딤마가 비싸면 한 6,000원 정도는 목사님 조명 쪽만 키는 조명에는 저 사인의 딤마를 물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디밍을 해도 예배 시간에 노이즈가 타지 않습니다. 필라멘트 노이즈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교회의 실정은 뭐냐면 조명이 들어가지만 그게 영향이 있다. 그래서 물론 TR을 여기도 분리를 했어요. 그죠? TR을 분리를 했는데, 아, 접지도 다 분리했는데 어떤 데는 TR을 다 분리해놓고 닥트를 갖다 대고 접지를 태워가지고 조명을 디밍을 하면 노이즈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나는 거. 그죠? 파라이트에서 지금도 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동시 녹음할 때 그냥 들어가죠. 뒷말을 바꾸자면 아무리 전원을 분리했다 할지라도 필라멘트 노이즈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인에브 뒷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쪽에 굉장히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굉장히, 중국도 기술력이 뛰어난 데는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나쁜 데가 더 많으니까 문제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뒷말들은 뭐냐면 전부 다 사인에브 뒷말이 아니라 디밍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저렇게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라이트가 제일 많이 나요. 근데 교회는 가격이 무조건 파라이트가 싸니까 전부 파라이트 설치합니다. 그죠? 그 파라이트가 한 9만원, 10만원 되고, 엘립소이드가 한 뭐 35만원, 그 다음에 ETC 미국계 한 60만원 뭐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무조건, 어때요? 싼 거가 좋은 거예요, 싼 거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어떻게 되면 음향이나 영상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음향하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음향하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 견적만 높여놓고 조명은 낮춰. 그럼 결국 뭐야? 자기 발목을 잡게 되죠. 그죠? 결국.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음향 따로, 영상 따로, 조명 따로 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데, 그걸 턴키로 이제 음향업체에서 조명에 다 하청 주고 안고서 교회 공사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노이즈에 대한 문제를 전부 음향에서 해서 다 뒤집어 써야죠.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음향업체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어떤 업체하고 했는데 뭐 노이즈가 나고 뭐 아니 그 뭐냐면 자기 분야가 아닌 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음향업체나 저는 이게 뭐 시공을 준다든가 하면 저는 안 해요. 왜냐면 퀄리티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조명이 음향 영상에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들이 뭐냐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명한테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음향에는 뭐 어떤 수영록에는 7, 80억을 해요. 근데 조명은 많이 봐야 3, 4억 정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만 좀 뛰어다가 메인 장비만 좀 바꿔놔도 음향을 장비에 조명을 쓰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금액이죠, 무조건. 금액. 그죠?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회는 뭐냐면 음향 전문가들을 조명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아, 조명이 중요하다. 조명 장비 이럴 때는 좀 노이즈가 안 나는 장비를 써야 된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명 그냥 대충 들어와서 300만 원어치 달아도 돼. 불만 들어오면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게 돼요? 교회 시장 자체가 노이즈 덩어리가 됐다. 고주파 덩어리가 전부 됐다는 얘기죠. 행사할 때 조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뒷마들입니다. 이 뒷마. 여기다 이제 이런 등기구들을 쭉 들어서 불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죠?
요게 조명 콘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보면은 음향 콘솔은 마이다스니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야마하 것도 많이 쓰고 디지털 콘솔도. 근데 그런 쪽에는 잘 만지는데 조명은 콘솔 한번 메모리 시켜놓으면 한 6, 뭐 2, 3년 그냥 쭉 그대로 쓰잖아요. 그죠? 누가 와서 장난쳐갖고 날리면 그때서 하는 거죠. 근데 조명이 되게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예배하는 그 순간마다 집중을 주고 그 다음에 효과를 내주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음향이 집중력이 생기니까 뭐냐면 잘 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잘 들리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조절을 거의 방송실에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장비를 해도 똑같이 써요. 그죠? 똑같이. 그냥 유행 따라 조명을 해놓고 그냥 가격을 싼 거로 해놓고. 그죠? 그런 부분. 이게 이제 뒷마입니다. 그죠? 뒷마. 아까 사인의 뒷마는 그런 노이즈들을 없앨 수 있는 뒷마를 사인웨브 뒷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얘들은 이 사인파를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폭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보면 우리 슬라이덕스로 하면 제일 안전해요. 슬라이덕스로 조명을 컨트롤 한다 그러면 노이즈 없어요. 그죠? 노이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박사 논문을 쓴 겁니다. 이게 LED 144 같은데요. 이거는 AC가 들어와서 DC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DC 컨트롤은 노이즈가 안 탑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 청구가 좀 많이 높아서 그런데 청구 낮은 데는 어때요? 그냥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뜨겁기 때문에 전부 이제 목사님 좀 안경을 쓰셔서 눈도 많이 부시고 퀄리티에서. 그래서 이따가 이런 LED도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콘솔입니다. 조명 콘솔. 다 아시죠? 음향 콘솔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음향도 몇 채널이냐, 조명도 몇 채널이냐. 그죠? 근데 전부 다, 여기도 24채널인가? 48, 24채널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48인가? 아, 36채널입니다. 36채널. 그러니까 36채널 뭐냐면, 따로 36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이제 36채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죠? 근데 문화회관에서는 군산 시민교회, 제가 군산에 옛날에 최종훈 감독이 거기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군산 시민교회는 거기도 한 200km 정도 돼요. 문화회관. 그 뒷마을을 이제 설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다 해봐야 36채널. 그러니까 36개를 따로 비출 수 있어요. 그죠? 비출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몇 채널? 12채널. 그죠? 버튼 하나. 그죠? 버튼 하나. 그 다음에 이 서스 쪽에서 여기 목사님 쪽 각도에 되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행사할 때 조명을 많이 씁니다. 행사할 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조명을 이때 카메라 잡아보면 여기서 때리면 그림자가 많이 져요. 그죠? 그림자가 많이 져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을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이 사이드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스피커가 걸려 있어요. 그죠? 스피커가. 안경에 목 그림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눈에 안경을 써도 여태 그림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이드에서 조명을 주면 좋은데 이 위치가 목사님 강대상이 만약에 있다면 요 위치에 요 위치에 스피커가 걸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조명들이 바터를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고 되게 힘든데 보통 이제 LED로 여기다 달면 그 수명이 한 2만 시간, 3만 시간 가요. LED가 보통 5만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장사로 거의 하는 거고 LED가 2만에 3만 시간. 근데 우리 스포트라이트 이게 얼마냐면 수명이 얼마냐면 200시간, 300시간 빼니 안 갑니다. 200시간. 그죠? 6개월마다 한 번. 그죠? 그리고 파라이트는 다 알다시피 깡은 얼마나 비싸지 않은데 램프가 거의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조명 콘솔입니다. 그래서 뭐 호주 것도 있고 독일 것도 있고 이태리 것도 있고 뉴질랜드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RV 프랑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다 틀리죠. 그죠? 그죠? 근데 교회는 뭐냐면 12채널 빼면 안 되니까 좋은 콘솔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죠. 고장나지 않는 콘솔 정도. 메모리를 자유롭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빙을 많이 쓰죠. 무빙 콘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무빙 콘솔을 사주는데 쓰는데 무빙 콘솔을 잘 못 쓰세요. 그죠?
잘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개념이 없고 또 뭐냐면 무빙 콘서 무빙을 갖고 쓰려면 성격이 차분해야 돼. 차분해야만 프로그램을 마칠 수가 있는데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은 무빙 조작하면 무빙 이거 조금만 쳐도 탁탁 이렇게 밀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좋은 콘서트로 한다 그러면 좋죠. 그렇죠? 익산 신광교회는 그랜드마라 그래가지고 한 6천만 원짜리 콘서트 6, 7천 되는 게 콘서트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무빙라이트가 발이라 그래서 2천만 원인가 2,500만 원짜리 한 대다. 그래서 한 20대인가 30대 걸려있죠. 그죠? 그런 거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돼야 되는데 뭐냐면 담당자가 그 정도 되려면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죠. 봉사자가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죽어도.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산문화예술회관에 조명, 전기,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개측 관련해서 강의를 이제 조명 강도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함양에 있는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자기들은 클레이 패키 무빙 라이트를 2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사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방 문화에서 2천만 원 무빙이 뭐가 필요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서울 올라가려면 좋은 장비, 좋은 무빙을 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계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뭐냐면 너 어디 바리라이트 써봤냐? 또 어디 써봤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 신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담당자가 좋은 거 다 써봤죠. 그랜드마 바리라이트 써봤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환영은 받을 거라 이거죠. 그죠? 근데 아, 교회에서 그 정도 들어가면 아, 조명만 16억 정도 거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 가보면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산업체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냐면 AS도 안 돼. 그죠? AS도 안 돼. 올해도 안 와. 그죠? 그런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는 1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처음에 할 때 무지 많이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음향업체에다 하청을 받아서 그 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 몰아서 이제 AS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또 돈을 안 주니까 어떤 문제냐면 그곳에 AS가 그거와 상관없이 AS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시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안 받아요. 그냥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직접 해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얘기할 때 뭐냐면 자기들이 급발된 것 같고 램프 갈고 자기들이 뒷마 없을 때는 빼다가 보내준다 그랬는데 음향업체들이 많이 생기기도 생기지만 없어지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가끔씩 음향업체 사장들 농약 먹는 사람도 많아요. 가끔씩 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무슨 콘솔 납품하고 뭐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못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한테 막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나약한 사람들은 농약 먹고 그런 친구도 몇 번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명을 또 따로 한 분야로 생각하시고 돼야 돼요. 음향 영상에다 조명 그냥 누차 이렇게 하는 거 결국 뭐냐면 음향 하시는 분들이 발등을 찍는 거예요. 왜냐? 노이즈 덩어리거든요, 조명이. 빛은 좋은데 조명 자체의 뒷마는 아주 음향하고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 그죠? 사람까지 그러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비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데 자꾸 음향업체에서 뭐냐면 조명 장비 그냥 싼 거 써도 돼. 그죠? 싼 거 써도 돼.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죠? 음향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제가 2004년도에서 교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음향이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콘솔들이 어떤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이렇게 실링룸을 여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음향도 별로 안 좋아요. 울려요, 이게. 이렇게. 많이 울려. 그래서, 좀, 실링룸을 자꾸 만들어. 이게 노출이 좋은데 여기도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조명들을 이렇게 사이드 사이드 다 이렇게 잘 붙여놨는데 굉장히 어려워. 여기는 또 이렇게 보면 인테리어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했는데 이 중간이 빠졌어요. 그죠? 중간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센터 조명이, 센터 조명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이드에서니까 빛이 가운데로 안 모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이라든가 모든 건 건축할 때보다 설계할 때 잘해야 되는데 보통 대본이 뭐냐면 야 조명 아직 멀었어. 그죠? 막판에 들어가면 전부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조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조명이 많이 중요한 거 음향도 굉장히 영상도 많이 중요한데 조명이 잘못되면 카메라도 잘 안 나와. 카메라도 잘 안 나오고 얼굴 빨개 나오고. 근데도 불구하고 장비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라이트 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철사 떨리는 소리야. 그죠? 철사 떨리는 소리야. 그 등에 철사 울림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자체 파라이트가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해요. 파워에. 나중에 이런 엘립소이드나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거는 들에 이렇게까지 소리는 안 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파라이트는 유독히 많이 납니다. 소리가. 그 사인웨이브 딤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봐도 파라이트는 무지장. 근데 교회는 줄기창창 파라이트. 그리고 이 파라이트는 조금만 쇼크가 먹어도 나가버리고 여기는 이제 프레지널 등이 많아 거의 이제 프레지널 걸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파라이트는 뭐냐면 이제 또 깨지면 유리가루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교회로 많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단가 때문에 그런 거 단가. 그죠? 또 어떤 업체는 파라이트를 프레지널 스포트라이트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 프레지널이 뭔지 스포트가 뭔지 이런 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대부분 담당자들이 뭐냐면 네모난 등, 깃들한 등, 동그란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실이. 그래서 이런 콘솔들이 여러 가지 무빙 콘솔. 그래서 무빙 콘솔도 아블라이트를 카피한 게 있어요. 중국에 있는 콘솔이.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콘솔을 쓰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1년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개념을. 그러니까 대부분이 간단하게 콘솔도 갖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한 콘솔도 갖다 드리잖아요. 처음에. 그럼 1년 정도 주거라고 해놓으면 왜 이걸 줬어요? 좀 좋은 걸 주지.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메신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아마 여기 콘솔을 내려와서 이 콘솔로 아마 무빙을 돌리면서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아마 보시면 무빙 효과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고형께도 제가 알기는 무빙은 잘 못하시죠. 예.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받아도 담당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와서 무빙을 막 할 때 같이 알려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자꾸 안 써보면 잊어버려요. 또 한 가지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향해야지, 영상해야지 이거 다 하다 보면 아는 것도 까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행사할 때 우리가 저장해놓은 거. 프로그램에 저장해놓은 것만 맨날 들렸다 껐다 들렸다 껐다 들렸다 껐다 하고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콘솔 갖고 장난치다가 확 지워버리면 그때는 부릅니다. 그때는 부릅니다. 본인이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콘솔이나 교육할 때는 콘솔 교육할 때 카메라 같은 거 요새 좋으시잖아요. 그런 것 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전도사님이 이런 거 하시다가 꼭 매뉴얼 갖고 가. 그 매뉴얼 왜 갖고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면 담당자가 뭐냐면 스타일베스에다가 매뉴얼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그 준 적이 언젠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6개월마다 순회를 다 돌면서 전화를 하고 제가 순회할 때도 있고 아니면 컨택을 딱 해요. 컨택을 하면 담당자를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면 개인 보호라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근데 급할 때 전화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지금 직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14명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데가 한 600군데 돼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급하면 저도 쫓아가고 그러는데 이게 물릴 때 고장나도 웃기면 시즌이 있어요. 한꺼번에 고장나. 이게 고장나면 한꺼번에. 이게 따로따로 고장나면 되는데 한꺼번에 몰려 10군데, 20군데가. 그러다 보면 어떤 데 빨리 가고 좀 늦게 가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대부분 뿌레카 떨어진 거. 뿌레카 떨어진 거. 이게 순간적으로 램프나 이런 게 딱 나가면서 뒤에 뒷모에 보면 뿌레카가 있어요. 뿌레카가 떨어져서 불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콘솔에 대해서 그런 교육.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채널, 24채널 정도, 이 정도 되는 게 많아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이것도 따라 계절이나 목사님 검정이나 신원에 따라서 우리가 레벨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검정 옷 입거나 신원 가운 입고 옷이나 거의 대부분 조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흰옷가 있을 때는 너무 줄여서 뒤에가 까맣게 나오고 또 검정은 너무 밝게 나가지고 이래 더 허리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게 영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불밝기를 얼마든지 메모리 저장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오퍼레이션 다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담당자 가고 나면 잊어버려. 그리고 또 어떻게 해? 귀찮으니까 메모리, 합창, 목사님 설교 다 저장해놓고 1년 내내 똑같아. 1년 내내 똑같아. 자꾸 뭔가 조명이 변화를 주고 밝기를 주고 그래야 뭔가 실증도 안 나. 목사님 설교할 때 실증이 안 나는데 맨날 똑같아. 날이면 날마다. 호텔에 우리 레스토랑 가면은 비싼 돈을 들여갖고 뭘 합니까? 점심, 아침, 저녁, 새벽 전부 불밝기가 틀려요. 왜 그러냐? 손님들이 왔을 때 너무 지루하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예배당의 분위기가 맨날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좀 지루한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조명에 대한 불밝기나 목사님 톤에 따라서 옷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컬러를 색을 조명을 좀 맞춰주면 좋을 텐데 제가 여태까지 보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익산 신광교회 이런 데는 이제 전문가 정식 직원이 가 있는 데는 몰라도 그런데 빼놓고 제가 보니까 수영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영로 11V라고 우리가 3억 얼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 지금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변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거 예배할 때 큐시트나 아니 흰옷 입을 때나 뭐 할 때 이런 콘솔을 가지고 전부 메모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컴퓨터만 할 줄 알면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있냐. 그래서 우리가 32채널짜리는 국산으로 해서 개발돼서 하게 되고요. 그 노트북으로 해서 다른 외국 소프트를 넣어서 쓸 수 있는 걸 지금 개발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시판이 될 건데 그걸 해놓으면 뭐하네. 그죠? 왜냐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못 키잖아요. 아직도 많아요. 컴맹. 그죠? 컴맹 아직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나이에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컴맹이 많아요. 제일 좋은 게 뭐야? 빨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슬라이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예, 아날로그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지금 메모리.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런 거 포트가 이제 비싼 건 아니니까 그런 포트들을 사놓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등기구들이 많은데, 아, 램프 체크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미믹스 판넬이라고 이제 들어가요. 근데 미믹스 판넬은 가짜입니다. 왜냐? 그거는 쌍팔년도에 이제 그 KBS나 이런 데서 어디 위치에 불이 켜져 있나 그게 단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한유로에 등기구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1kg짜리가. 두 개인데 거기서 하나가 나갔어. 그러면 절대 찾아내지 못해요. 찾아내지 못해요. 왜? 하나만 들어도 불 들어온 걸로 돼 있으니까. 램프가 나가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서 만드는 건 뭐냐면 램프가 세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세 개에 대한 전류값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가면 그 회로에
30A가 걸려야 되는데 20A가 걸리면 하나는 고장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그거는 실제적인 시스템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이거 한 36채널 되는데 이거 불량한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불량한 거 보이는데 이런 일반 등 같은 거는 나갈 때 어느 라인에서 나갔는지 모르니까 그런 건 체크해도 좋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게 체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그냥 딥마에다 연결하면 그 회로에 커런트 값을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가면 무조건 빠져나오고 누가 혹시라도 등 하나 가져가면 무조건 20A인데 10A만 걸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시스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솔들이 그러한 관련해서 이제 다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옵션을 설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솔은 우리가 메모리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서브마스터, 그죠? 서브마스터는 다 아시죠? 서브마스터. 채널을 1대1로 이렇게 묶는 걸 한꺼번에 묶어주는 거죠. 신이라고도 하고 서브마스터라고 하고 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알면 어떻게 되면 컴퓨터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30분이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현산업정보학교라고 고등학생들을 토요일마다 옛날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콘솔에서 오퍼레이션 하고 메모를 주니까 한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뭐가 문제냐? 이게 뭐에다 쓰는지를 몰라. 뭐에다 쓰니? 개념. 왜 써야 되는지. 조명을 왜 써야 되는지. 그렇죠? 여기도 지금도 우리 사무장님도 계시지만 고현께도 제가 볼 때 한 번도 여태까지 메모리를 안 바꾸셨을 거예요. 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대단히 잘 쓰는 겁니다. 그죠? 바꾸셨으면 우리 송 이사님이 교육을 잘 시켜주신 거예요. 왜냐면 메모리를 가꾸셔서 바꿔줘야 돼요. 메모리를. 그죠? 그래서 우리 대전 세종학교회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니까 한 1억 얼마씩 무빙을 막 했어요. 했는데 담당자가 무빙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목사님이 야, 쓰지 마. 왜냐면 무빙이 박자가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해서 큐시 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놓으니까 안 쓰는 게 낫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지고 잘 쓰신다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찾아서 강의할 때 한번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리고 나서 잘 쓰신대요. 그래서 이런 콘솔이나 무빙 콘솔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무빙들이 여기 이제 SGM 무빙도 있고 이태리 것도 있고 이외에는 이제 독일 거가 있어요. 소음이 별로 안 나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무빙도 잘 쓰면요 예배 때 쓸 수 있어요. 예배 때 조용하니까 그렇죠? 따로 그리고 목사님이 움직이거나 그럴 때 미리미리 딱딱 이 프로그램을 해서 쓰면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냐 많이 써봐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끔 행사에 맞게끔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그 콘솔을 다른 걸 갖고 왔는데 여기 고현교에 설치된 메신저로 저희 우리 양길수 과장이 이제 오후에는 직접 돌리면서 그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쓰시면 굉장히 좋고요. 일반적인 이런 콘솔들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목사님 가운에 따라서 조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립소이드 있죠? 이렇게 엘립소이드. 근데 이 등을 교회는 제가 한 3개, 보통 이제 3개 놓고, 할로그 프로지널 스포트라이트 2개 놓고 나머지는 다 팝니다. 그죠? 옛날에 이것만 그냥 잔뜩 다 넣었더니 되는 데가 없어요, 교회. 그럼 가격이 다 비싸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어쨌든 견적에 이겨야 되니까 대부분 똑같이 파라이트를 넣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파라이트는 이제 그만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파라이트. 헤드라이트 램프에 우리 트럭에서도 빼버렸는데 우리 교회 쪽에서도 이제 파라이트를 빼버리자. 행사할 땐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눈부시고 이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다음에 오슬람이나 이런 필립스나 이런 램프들도 폭발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뻥 터지는 경우 있죠. 여기 없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왜냐면 왜 안 나가냐?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근데 이걸 교회는 흰색으로 자꾸 하재요. 그죠? 흰색. 그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저도 강도사까지 했고 이제 목사 안수는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면 사업을 신학대학으로 나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쌍시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 목사까지 받아갖고 이거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강도사까지만 받고, 강도사는 솔직히 해서 시험에 고시 합격이지 안수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준목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안수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제가 그냥 고만하고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박경일 목사님 거기서 전문인 선교사를 해서 이제 선교하는 차원을 했는데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엘립소이드나 이런 등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포인트 포인트.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얼마 차이 나냐면 보통 중국산 OEM을 하는 게 거의 다 중국산이잖아요. 그렇죠? 뭐 스페인 OEM, 뭐 독일 OEM, 뭐 이런 OEM이라고 쓴 거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ETC, 미국, 뭐 이런 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OEM으로 쓴다는 건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꼭 ETC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ETC하고 딱 여러분들 그 엘립스이드 미국의 ETC하고 중국산하고 구분할 줄 아세요? 구분 못 하시죠? 딱 열어보면요. ETC가 렌즈가 리플렉트 각의 렌즈가 하나 더 있어요. 중국산은 리플렉트하고 렌즈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를 그 중간에 끼잖아요. 그러면 동그랗게 원이 안 나와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신진이라고 하는 데가 해서 엘립스를 카피했어요. 중간에 렌즈를 끼잖아요. 절대 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운데 빼버리니까 원이 생긴 거예요. ETC거는 가운데 껴서 좀 더 조도를 높였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왜? 그 대신 가까이 비춰보면 리플렉트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중국산 나옵니다. 근데 일반 미국산은 안 나와요. 왜? 앞에 렌즈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렇죠? 다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서 껍데기만 박스만 바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음향 장비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제가 NCW라서 한 2,000명, 1,000몇백명 되는 회장이 제가 15년 전에 그 친구가 중국에서 7명 데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한 1,500명 정도 되는 회사를 가르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 거기 사업을 가면 온갖 음향의 브랜드 박스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만들어갖고 영국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면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 다 만드는 게 많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SGM이나 이런 건 이제 이태리에서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슬로바키아에서 만드는데 보통 이제 다른 것들은 보면 이제 중국에서 많이 그 중에서도 제품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750와트도 뭐 중국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쓰시기는. 근데 요거하고 파라이트가 10만 원이고 요게 이제 보통 35만 원, 32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20만 원 차이에요. 10대면 200만 원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200만 원 차이가 음향에서 2억만큼 차이, 2억 정도 차이 난 정도로 비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영상이 좋은 어떤 엘립스이드나 파라이트가 아닌 걸 안 쓰면 영상을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조명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영상도 안 좋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노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죠.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음향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음향 장비는 뭐 교회에 있는 분들 무지하게 잘 알아. 인터넷 뭐 영상 다 알아. 근데 조명은 잘 모르세요. 왜냐면 전기가 무서워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교회 가도 보면 집사님들이 조명을 설치한 데는, 직접 설치한 데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 조명을 직접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보면 다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씩 돈 다 날린 거예요. 거기다가 6, 700만 원 보태서 쓰면은 이래 어느 정도 그래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목사님 눈도 많이 부셔 뜨거워. 잘 안 나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명의 각도를 제대로 못 맞추고 색온도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해주고 화이트 날라가 막 이러니까 뭐야? 영상에서 조명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찾고 나와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음향하는 분을 조명을 가리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조명을 잘못해놓으면 영상하고 음향에 피해가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들은 뭐냐면 절대 피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발등을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서 조명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엘립소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립소이드는 달 모양이라든가 집중하시고 카트라든가 아이리스 같은 게 있어서 효과를 충분히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엘립소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 그렇죠? 원을 만들거나 카트로 자르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엘립소이드입니다. 그렇죠? 엘립소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만 포인트 포인트 딱딱 각을 줘서 일하기가 좋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씁니다. 그래서 중국산에도 상관없어요. 엘립스에도. 파라이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조끼가. 그 대신 수명은 200시간, 300시간 정도 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춰놓은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파라이트죠? 교회 가면 대부분 이 파라이트가 제일 많죠. 그죠? 그죠? 이게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 때문에. 먼 거리에서 값싸게 먼 거리에서 조도를 밝히는 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건 충격을 받거나 하면 그렇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이즈가 오면 되게 민감합니다. 소리가. 그죠? 다른 등기구를 여기다 걸어 갖고 하면 크게 많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파라이트 비춰놓은 거죠. 그죠? 비춰놓은 거. 파라이트를 이렇게 비친 거를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레지널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이제 프레지널 스포트거든요. 이게 프레지널 스포트. 그래서 이따가 여기 교회니까 바턴을 다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따가 바턴을 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제가 제일 심는 게 뭐냐 램프를 이렇게 볼 때 이 속에 보면 이제 GX 9.5, GY 9.5, G22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램프 같은 거 구입하고 이럴 때 보면 대부분 분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모난 등, 동그란 등, 긴 등. 그죠? 하나는 파라이트, 파육사, 또 엘립소이드,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프레지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도 구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게 프레지널 스포트라이트입니다. 프레지널 스포트라이트.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프레젠 스포트는 이제 이렇게 뒤에서 원 같은 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레젠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비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라이트. 성가대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브로드라이트잖아요. 그죠? 근데 브로드라이트는 이게 많이 뜨거워요. 그 다음에 브로드라이트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색온도가 2200도, 2800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4300도의 카메라가 비쳤다가 성가대만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화이트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색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LED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빙라이트, 앞에 있는 게 이제 무빙라이트죠. 무빙라이트는 이제 오후에 칼라 효과나 이걸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따가 이제 이렇게 뭐 저희들이 한 6-7개 정도 되는데 요게 뭐냐면 식물 LED예요. 식물 LED.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다 식물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 가면 많이 죽잖아요. 그죠? 정원에. 그래서 식물을 촉진해 줄 수 있는 파장대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6-7개 됐으니까 뭐 많이 안 오시면 다 드리는 거고 저기 하면 이렇게 추첨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당 이제 한 5만 원이 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 요게 이제 무빙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무빙라이트는 칼라 효과나 이런 효과들, 고보나 워시나, 그래서 이게 LED 무빙라이트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연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요. 워시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 스포트 다 쓰시죠. 팔로우 써요? 팔로우 스포트는 이제 나를 따라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포인트 포인트에서 이제 사람이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빙으로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무빙이 못 따라갑니다. 미리 프로그램 해놔야 됩니다. 무빙은. 예식 갈 때나 이런 큐시트를 짜가지고 미리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라이터, 그 다음에 스트로바, 그죠? 스트로바는 이제 사이키라고 그러죠. 보통 나이트클럽 가면 초단파를 끊어서 내가 춤을 안 춰도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비눗방울 연출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이제 이렇게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얼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다 이거 필요해서 갖다 놓는데 교회에서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아이스, 그 드라이 아이스 사는 것도 그렇고 그거 한 번 쓰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그 머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칼라 배경이 있는데 여기 이거를 칼라 이제 보드라이트나 어퍼오리젠트라고 보통 많이 쓰고 칼라였는데 옛날에 이거는 뭐로 썼냐면 백열등으로 썼어요. 백열등. 그래서 백열등이 모가리 깨져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뭐로 바뀌었냐? LED로도 요즘 나옵니다. LED로도. 뒤에 칼라 효과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죠? 방송용 스포트라이트. 여기는 무대용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반도화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비칠 수 있는 곳에 딱딱 비칠 수 있게끔 하는 스튜디오 조명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대부분 교회 가셔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 보면 뭐냐면 견적이 얼마야? 그죠? 견적이 얼마야? 그죠? 왜 내가 써야 되고 어떤 장면을 써야 되나 어떤 설계안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키라이트, 백라이트, 필라이트 이렇게 삼각 조명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키라이트, 필라이트 없죠? 여기는 다 있어요. 백라이트, 베이스라이트, 키라이트, 필라이트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조명 잡으려면 여기 조명 감독이 전담으로 있어야죠. 뿌진장 힘듭니다. 그죠? 이 세 개를 다 혼자 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 있으면 전부 불을 맞춰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시스템 다 돼 있어요. 스튜디오 개념으로 다 포인트 포인트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이드가 없어요. 그죠? 사이드가 없는데 사이드는 달 수도 없어요. 왜? 스피커가 여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옆으로 이제 LED 같은 거 갖고 보강을 해서 하면 목사님 여기 목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좀 죽일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LED로. LED는 왜냐면 여기다 고정을 달아보세요. 여기다 고정을. 고정 달으면 200시간, 300시간마다 램프 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죽습니다. 이거 관리하려면. 근데 LED는 200시간, 2만 시간, 3만 시간 가니까요. 보통 한 6년은 그냥 조용히 계셔도 돼요. 그죠? 보통 이제 보증 한 3년은 우리가 해주는데 그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쪽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광. 앞에서 비쐈을 때, 45도 비쐈을 때, 톱라이트, 그죠? 톱라이트, 이렇게. 톱으로 이따 비춰서. 이따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나서요. 한번 비춰보세요. 톱라이트. 어떤 분은 그래. 톱도 비춰지고, 언더도 비춰지면 잡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눈하고 영상은 반대입니다. 그죠? 이거 등, 이거 달아봐야 이 등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베이스, 칼라나 이런 효과를 주는 거지 나한테 비치면 뜨겁기만 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은 뭐냐면 2 조명까지 써버리면 뜨겁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크린에 빛만 들어가니까 영상에서 아유 조명 때문에 스크린 안 나와. 그렇죠?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단지 이건 뭐냐면 베이스 라이트. 그렇죠? 여기도 제가 많이 설득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 있으면 좋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 뭐야? 칼라 효과를 이렇게 칼라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이 여기다가 칼라 찍혀갖고 이 바닥에다 칼라 떨어뜨린다고 떨어지겠어요? 카메라를 잡으면 보이겠지만 바닥에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흰색이라 그러면 칼라가 잘 먹겠죠. 근데 나무목이나 이런 데는 안 먹는 칼라는 굉장히 안 먹죠. 그죠? 그래서 교회 같은 데는 무빙라이트를 30, 40대 갖다 놔도 효과가 없어요. 그죠? 색을 잘 안 먹으니까. 카메라는, 카메라는 기가 막히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만 시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순광, 엠브라이트, 탑라이트. 그러니까 교회는 뭐야? 전부 바탕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 순광이잖아요. 콧등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교회에다 그림자 생기잖아요. 가운데서 하나뿐이 안 들어가니까 조명이. 그렇죠? 보통 바턴이 3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무지하게 들잖아요. 그죠? 무지하게 들잖아요. 그 다음에 LED 같은 거는 이제 사용을 해서 잡으면 고정으로 달아도 관리비나 또 사람이 안 가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그죠? 이건 측가. 그 다음에 님라이트, 반역광, 뒤에 거는 이제 역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면을 쐈을 때, 정면과 측면을 쐈을 때, 정면과 측면과 휴광에서 비쳤을 때 조명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삼각조명이. 그 다음에 이제 LED 조명. 그죠? 이게 LED 조명. 칼라 효과나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로 갖고 배경 조명도 쓸 수 있고 인물에다 쓸 수 있는데 이따가 이제 그 영상으로 LED를 한번 이렇게 시연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틀린가. 그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야외 조명 하면 경관 조명. 여기서 쓰면 무대 조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LED가. 자, 이렇게. 이런 모양들을, 효과를 우리가 내줄 수가 있죠. 그죠? 예,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니어 스크린 같은 데 보면 이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제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할로겐 쓰기가 되게 어렵죠. 뜨거우니까. 그런 건 이제 뒤에다가 LED를 쏴서 그 조명을 밝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틀한 거를.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포항중앙학교에서 해볼 것 같아요. LED가 거기 한 18대 들어가고 뒤에 백조명이 한 이제 저런 조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LED 조명. 왜냐면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서인준 목사님 많이 드셔가지고 뭐냐면 눈이 많이 부셔서 뜨겁고 그래서 전부 LED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자, 칼라 효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대. 그 다음에 스트로트브라고 해서 형광등으로 해서 칼라 효과를 주는 게 있고 LED 무빙으로 뒤에 LED로 해서 칼라 효과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넓은 거.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파라이트에 LED 이런 칼라 효과를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웃도어에도 칼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빙, LED 무빙이고요. 그 다음에 LED 이렇게 칼라 효과를 이렇게 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시연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탠드도 있고 일반 등 다운라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판. 뒤에다가는 한번 이렇게 LED를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영상이.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왜냐면 이게 뒤에 컬러의 파란색도 줄 수 있고 색깔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한테 이제 LED 업체는 뭘 제안하냐면 이 여기를 전부 LED로 제안을 했어요. 여기를. 그래갖고 여기서 막 그림이 떠다녀요. 도정상이. OLED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판이 되면 여기에 영상을 막 띄울 수 있고 예수님도 나타날 수 있고 막 여기가 자체가 구름도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커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대 조명에 대한 어떤 그 영상 데이터를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그죠? 이렇게 이제 등기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kg짜리 쓸 때가 한 43만 원 들어요. 근데 144W 쓰니까 한 달 정도 되니까 2만 6천 원 정도 써요. 전기료가. 이렇게 계산한 데이터입니다. 수용 전력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 있지만 LED를 쓰게 되면 굉장히 저도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쓴 거는 자 할로겐 썼을 때 이거는 LED 썼을 때 이거는 LED 5600 썼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6500도짜리가 있고 5600도짜리, 3500도짜리가 있고 두 개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LED를 이렇게 디밍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앞에서 이렇게 써보면 열이 별로 안 납니다. 그죠?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제자인데 얼굴에 이렇게 LED 썼을 때고. 얘는 제 첫째 놈입니다. 이거 이제 대학교 가는데 얼굴 꺼마잖아요. 그죠? 근데 LED 쏘니까 좀 하얘졌죠? 그니까 둘째, 제 둘째인데, 아, 둘째 놈인데 얼굴이 이제 뻘건데 여기는 이제 LED 쏘니까 하얗게 되죠. 그니까 따라서 영상을 좀 더 LED 쏘니까 자연스럽고 또 좋은 건 할로겐하고 또 LED를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 영상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LED를 가지고 영상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그림자. 그죠? 교회에서 보면 안경 그림자 잡아라, 목 그림자라, 옆에 그림 잡아라니까 그건 직접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작업을 다 합니다. 미리.
그래서 이게 디빙값, LED를 세 군데 꺼져 슈퍼스타 3라는 거는 2채널인데 3,500억, 6,500억을 해서 이 세곤드 값이 컨트롤 되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LED로 3200대의 순광을 썼을 때, 6500대 썼을 때죠. 이게 LED를 썼을 때 영상입니다. 그죠? 이게 측광이었을 때, 역광이었을 때, 그 다음에 순광과 측광을 했을 때, 삼각 조명을 했을 때, 이렇게 조명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그 다음에 이제 LED만 썼을 때, 스포트로만 했을 때, 파라이트 육사로 했을 때 비교입니다. 그죠? 이렇게. 화이트 배경 했을 때. 그죠? 등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포트로 했을 때, 흰 배경에서. 스포트 조명, 우리가 할로겐 조명이죠? 그거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파라이트를 썼을 때. 그죠? 우리가 지금 파라이트를 잡았을 때 영상의 차이점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로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잡았고, 이거 뒤에는 다 LED를 잡아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식물을 직접 키워본 건데, 농가용에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 같은 데 가보니까 정원수에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LED, 이 광합성이 잘 안 돼서 햇빛이 안 돼서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LED를 우리가 개발을 해본 거예요, 제가. 파장 때는 660나노미터, 630나노미터에서 제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상추하고 뭐 이런 걸 키워보니까 상추가 제일 잘 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본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키워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 조명 같은 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리나 교각, 그죠?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십자가, 그죠? 십자가들도 LED 조명으로 지금 많이 쓰죠. 이렇게. 대부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각에도 LED 조명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 조명 하려면, 이렇게 보통 교회도 이렇게 트러스를 이렇게 세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양쪽이나 이렇게 트러스 세워가지고 무빙을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콘서트나 이런 찬양 예배할 때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미리 작업할 때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비나이트로 공연했던 장면들. 그죠? 이따가 이제 실제적으로 오후에는 이제 이런 관계들을 아마 직접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관 조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ED 조명하고 무대 조명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면 LED 조명은 5 내지 10배 정도가 밝습니다. 그죠? 밝은데 직접 이따 한번 여기 있는 키는 거 하고요. LED 조명 갖고 한번 시연해서 조절 한번 재보세요. 제가 세곤도기하고 조절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죠? 144도 1kg하고 10대 달아봐 1.4kg밖에 더 나와요. 근데 할로겐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전기료가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200에서 300시간인데 LED 조명 5만 시간을 보증한다는데 5만 시간까지는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해본 거는 제가 계속 24시간 동안 LED 만들어가지고 한 두세 달 계속 켜봤어요. 그러니까 몇천 시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조명에는 뜨겁지 않고 LED 조명이 열이 뜨겁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칼라 효과나 이런 것들을 끼워서 LED 조명도 삼원색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조명의 세곤도 관계 조두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직접 오늘 영상을 가지고 한번 LED 가지고 시연을 해서 영상에 나와 비치는 장면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가제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소외배신이나 이런 데는 LED 조명으로 바꿔도 전기료나 이런 시설비가 처음에 등가격에 따라서 비쌀지 모르지만 전기료 보는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쓰거나 청구가 낮은 곳에는 LED 조명을 하면 굉장히 뜨겁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거 이론 강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 동안은 직접 LED 조명하고 무대 조명을 틀어서 직접 시연도 해보시고요. 직접 와서 이 사인웨브 뒷마도 와서 직접 보셔서 직접 하는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는 이제 무빙에 대한 효과들을 알려드리고 무빙 콘솔이 이제 메신저 콘솔이 있으니까 그 콘솔을 무빙 콘솔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강의를